네, 불꽃의 기타리스트 이교영 군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꽃의 기타리스트 이교영. 불꽃에는 뭐야? 나이트 같은 거야? 네. 꽃밭에는 뭐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네, 버즈비티비의 네, 고품격 네. 아케버라이트 기어타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불꽃의 기타리스트 이교영 씨. 아, 제가 치아 구조상 발음이 안 좋아요. 아. 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아, 그래요? 네. 발음 안 좋다는 생각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아, 그러니까 말. 어. 아, 이게 말투가 이상하잖아요, 그게. 그래요? 네. 좋은데? 아니야, 좋아요. 네, 아, 그래요? 어. 네, 뭐. 아니야, 전혀 문제 없어요. 왜 그래요? 나 엄마한테 일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교영 씨와 함께 우리 4시간째 지금 또 빡센 기타를 달리고 있는데, 교영 씨가 또 이번 시연에 또 유독 또 빡센 연주들을 왜 이렇게 기타를 빡세게 그렇게까지 쳐? 막 이런 얘기를 할 만큼 네, 막 네 대의 시연이 다 아우 정말 불꽃 같았는데 너무 어려운 안 부르길래 너무 좀 맛 좀 봐라 사장님 맛 좀 봐라 내가 네. 필요하지 시연이었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뭐 그렇습니다. 계속 일감도 줄고 자꾸 메탈 기타를 사야지 내가 자꾸 나오죠.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나 안 사니까 교육 씨가 여기 많이 나오려면은 네. 버즈비에서 메탈 기타가 많이 팔려야 돼요. 그렇죠. ESP 수입은 왜 안 해요 여기? 네. 우리한테 뭐라고 네. 사장님한테 가서 직접 네. 답하지세요. ESP 프리퍼라고 비시리치 이런 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거 삐죽삐죽하고 그렇습니다. 왈라 이런 거 네. 네. 사다 놓고 매장에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도 네. 조심스러운 거죠. 네. 네. 결국에는 그 메탈 저변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지 우리가 교육 실을 오래 볼 수 있다. 네. 여러분들 메탈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이제 네. 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저도 다른 일 찾아야죠 이제. 네. 아 이거 참 옛날에는 여기 버즈비 쏠쏠했는데 요즘 그냥 외식이나 한번 하는 정도 되고 요즘은 그냥 뭔가 정말 이벤트 같은 가끔 있는 거의 네, 그렇죠 대체 알바 같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약간 무슨 저기 뭐 동창회 같은 느낌으로 가끔 교회 잘 지냈어 이런 느낌이죠. 안부 전화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해도 가끔 사장님, 잘 봤는데 사장님 교회가 이렇답니다 좀 네. 많이 좀 불러주세요. 네. 기타 좀 잘 모아서 네 그렇습니다. 교영 씨가 어쨌든 우리와 함께한 시간이 정말 긴데 네, 네 계속해서 뭐, 저는 한 1년 하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한 5년 6년 봤잖아요. 6년째 벌써.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그냥, 그렇게 오래 봤는데 그냥 뻑하면 부르죠 그냥 네. 아무거나 띄엄띄엄 네. 이렇게 메탈이 메탈 기타에 대한 수요는 어떤 사람들의 그런 그 사랑이 끊길 듯 어쨌든 진짜 가늘고 길게 살아남아가는 게 또 이 장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또 일렉기타의 사운드가 가장 또 멋있음의 정점을 찍은 사운드가 사실 어떻게 보면 메탈 사운드잖아요. 그걸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 멋을 딱 일단 처음에 장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르 분화가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렉기타라 하면 메탈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역시 자주 올 수 있게 네. 여러분들 애써 주십시오. 네, 잭슨 인도네시아에 그때 저희가 미샤 만수르 모델들을 다 했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미샤 만수르 모델을 하고 있는데 정말 요새 우리가 페리페리카나 네. 이런 건 잘 맞아. 예, 이런 건 잘 맞죠. 네, 그래서 이 페리페리가 저희가 한번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이렇게까지 한 밴드를 정말 쥐잡듯이 이렇게 잡고 우와. 계속해서 우리가 그 밴드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밴드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네. 근데 하지만 어쨌든 2010년도쯤부터 시작해갖고 메탈씬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밴드이기도 하고 워낙에 뭐 상업적인 성공도 많이 거두었고 그리고 기타리스트가 3명이라는 게 어쨌든 기타를 치시는 분들에게는 또 더욱이나 그 페리페리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좋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타리스트 3명 다 워낙에 영향이 뛰어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각자 전부 다 시그니처를 가지고 있고 몇 개야 그러다 보니까 네. 저희가 계속해서 페리페리를 언급하면서 그들의 시그니처를 다룰 수밖에 없고 네. 드림 시어터의 연관 조카는 누구냐 논란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아무래도 조카가 안 나와 다 기타를 친다 그러는데 아 미샤 만수르 조카야? 조카 아니래 네. 다음에 마이크 저 사람인가 봐 네, 마크 홀콤 나왔는데 조카야? 이 사람도 조카야 아니. 그럼 남은 사람 그럼 누구야 그 남은 사람이 조카야 그래서 제이크 보인 거는 우리가 안 하겠거니 했는데 제이크 보인 거까지 시그니처를 했었죠.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페리페리랑 요새 정말 무서운 그러더니 가지고 가고 USA를 있는데. 또 들고 오셔서 결국엔 이제 USA까지 들고 팔리긴 왔어요. 잘 팔리나 봐요. 잘 팔리나 봐요. 페리페리가 700만 원 넘는 건데 워낙 인기도 많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2018년도 작년에 했던 거요. 12월 15일 날 잭슨 인도네시아 HT6 요게 미샤만스로 적어놓던 6형 모델이었는데 요게 할인가기 좀 136만 원이었고 선생님이 화이트 초콜릿, 교영 씨는 하얀 마음 잭슨, 그리고 저는 얇고 넓은 메탈이블 이렇게 해갖고 메탈이블. 부담스럽지 않고 쭉쭉하는 메탈 사운드에서 8.0, 8.5, 8.5 하얀 마음 좀 그만해야겠네. 하얀 마음 그만해. 하얀 마음 하얀 거 나오면 그냥 하얀 마음 하얀 마음 하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주일 후에 나온 게 이제 7현이었어요. 그때 155만 4천 원의 가격을 갖고 있었고 선생님이 잭슨 헬파 시그니처에서 그때 우리 헬파 얘기했었구나. 네, 맞아. 네. 플라잉 독에 헬파 얘기했었죠. 네. 그 교영 씨가 인도네시아 잭슨의 정체성, 그리고 저는 인니 잭슨은 6현보다 7현이 낫다 이렇게 해서 8.5, 9.0, 8.5로 6현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마이크 보인도 하고 마콜콤도 하고 페리페리를 정말 미친듯이 시그니처 모델들을 하다가 결국엔 돌아 저거노트 HT6FM이구나 아 그렇구나 라고 했는데 잭슨 USA네 그렇구나 했는데 정가 771만 1000원이네 이걸 보고 이제 충격을 받은 거죠. 네, 할인가 36%를 적용해서 36%면 거의 사장님이 미쳤어요 시리즈에 가까운 할인가란 말이죠. 그 할인가를 적용을 한 가격이 493만 5천 원, 500만 원이네. 이건 뭐 진짜 너무한 거 아닙니까? 뭘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200만 원이 너무 200, 270, 280이 빠져요. 쑥 빠지면 280이 빠져요. 거의 뭐 하이엔드 그냥 좋은 기타 하나 빠져요. 네, 하나 쭉 빠집니다. 자, 이게 36% 저희가 우리 탑기어 선정 기준으로 해놓은 게 500만 원 이하의 기타들만 들어가게 한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놓고 나서 네. 사장님이 자꾸 500 살짝 못 미치게 할인을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욕심인 거지. 이런 기타가 사장님 탑기어 후보에 들어갈 수 있을 리가 없죠. 이게 시그니처. 200만 원이면 가능해. 시그니처 기타가 여기서 들어가겠어. 하지만 사장님이 교묘하게 또 500만 원 밑으로 가격 세팅을 해놨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지금 493만 5천 원의 가격 출시된 잭슨 USA의 미샤 만수르 저거노트 HT6FM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ade in USA이고요. 전장 99cm, 무게 3.35kg, 두께 40mm, 12플랫 뒤뜰레 70mm. 오, 그리고 탑은 플레임 메이플 탑의 바디가 마호가니 사틴 피니쉬의 네, 바디고요. 버터 냄새 같은 거 날 것 같아요. 네, 네 개 커스텀 시그니처 쿼터손 메이플이 들어가 있는데 아주 맛깔나게 잘 익혀놨습니다. 네, 헤드머신은 힙샷 락킹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어서 3-3으로 양쪽으로 비대칭으로 갈라져 있고요. 굉장히 뾰족한 헤드머신 가지고 있죠.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너트너비는 42.8mm이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리듬 기타 같은 느낌 딱 들죠. 지판은 역시 메이플인데 올라가 있어요. 지판 공률 반지름은 12인치에서 16인치까지 혼합 공률 반지름을 가지고 있네요. 305에서 406mm 반지름, 스케일 길이 648mm, 24 점버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그리고 베어너클 라그나로크 험버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라그나로크. 네, 진짜 그 뭐 무서운 말은 다 갖다 썼죠. 네, 네. 베어너클의 라그나로크. 네, 원 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트에 코일 스플릿 가능하고요. 힙샷 하드테일 스플릿. 네, 스플릿입니다. 스플릿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이 집착하셔야 됩니다. 네. 코일 탭인지 스플릿인지. 이따 한번 볼까요? 네. 네. 이따 그리고 사실 그거 보면 돼요. 그 우리 픽업 셀렉팅 그거를 봤을 때 이 한쪽에만 이렇게 빨간색 들어가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 사실 스플릿이에요. 네. 근데 이게 깁슨에서만 보는 그 넥감이에요. 네, 이게. 그렇죠. 많이. 네, 만수르 일렉트로닉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코일 스플릿이라고 여기 컨트롤부에 써 있었는데 코일 스플릿 아니고요. 요게 저겁니다. 그냥 톤 킬 스위치예요. 예, 네. 톤 킬. 요거 네, 약간 톤킬. 그런 거 특집해도 될 것 같아요. 뭐를? 이 잘못 나온 거. 잘못 나온 거. 오늘 벌써 두 번째죠. 네, 네. 스펙 오류 특집. 네, 네. 스펙 오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톤킬 스위치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험버커 스플릿 뭐 싱글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픽업 셀렉트에서부터 볼게요. 포지션 1 하면은 풀브릿지고요. 풀브릿지 네. 험버커. 그 다음에 포지션 2 하면은 인사이드 싱글 두 개입니다. 네. 인사이드. 그 다음에 포지션 3 하면은 쌍엄. 두 개 쌍엄이고요. 그리고 포지션 4에 아우터. 아우터 넥 싱글. 네. 네. 그 다음에 포지션 5 놓게 되면은 풀 넥 픽업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볼게요. 네, 팬더고요. 오? 두툼하니 되게 좋은데요? 가운데, 아예 가운데, 3단.
B사이드였죠? 네, 네. 오. 아우터. 근데 뭐 이게 막 좀 제 느낌에는 메탈 기타다 그러면은 좀 날 막 세고 막 차갑고 그래야 되는데? 잔인하고 이런 소리 나야 될 것 같은데. 잔인한 사운드. 잔인한 소리. 마샬. 이 너무 너무 따뜻한데요? 바달바달. 뭐 따뜻한 것도 따뜻한 거는 소리가 좋네요. 네. 소리가 차. 아 컴프만 하나 딱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먼저 샌더 기타, 샌더 했고요. 이해가 돼요. 와, 뭐야? 너무 와, 이게 진짜 좋네요. 마샬게 들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멋있어 소리가. 소리 너무 좋은데요. 너무 멋있어. 너 지금 소름 돋았어. 오랜만에. 야. 베이스도 같이 나오는 것 같아. 맞아 맞아. 그렇지. 네. 막 뭘 쳐야 될지 당황이 되면서 아니 진짜 좋네. 오늘이야말로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점입가경 시리즈였던 게 뭐냐면은 첫 시간에 그 우리 샵을 했을 때 야 150만원에 개인톤 진짜 좋네요. 네. 와 메탈 뭐 이 정도면 됐죠 라고 했는데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알바네즈 갔을 때 그 금색? 금색 우리 중동 에디션 갔을 때 야 역시 확실히 좀 돈값을 하긴 하네요 200만원대 후반 이랬는데 네. 그 뒤쪽에 갔을 때 역시 선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이랬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네. 사운드가 있네. 가격이 5배 야 그래 5배 근데 진짜 오늘 첫 시간도 정말 좋은 좋았네요. 사운드였거든요. 다 9점짜리 사운드였는데 야 이게 이 가격까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보니까 무섭네요 이 돈이. 와. 기타도 되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골이라 그랬잖아요. 네. 얜 그냥 왕이구만. 왕. 성골이 다 무슨 소용이야. 왕이 있는데 신. 이 정도면 진짜 장난 아니네요.
와. 이게 시그네처 절대 안 사거든요, 저? 그러니까. 네. 이건 대박이네요. 갖고 싶다, 진짜. 진짜. 야, 이거 뭐 거의 중동으로 너무 비싼데. 예. 네. 야, 뭐 잘 나오면 좋은 거 세 대도 사잖아요. 이게 저기 잭슨 종이 박스에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시죠? 잭슨 블러드라인이라고 써 있어요. 혈통이 달라. 네. 혈통이 다르네. 네. 네, 그러네요. 네. 정말. 아... 그런 거지 뭐. 완전 철룡인 이런 거지, 철룡인. 네, 철룡인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리뷰의 진도가 나 이 기타 소리만 듣고 있어도 아니 너무 멋있네요. 네. 이거는 그냥 돈 있으면 사세요. 네. 네. 아니 좋겠다. 저음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네. 이게 선명하게 이 정도 나올 수가 없거든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둔한 밑단이 따라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기타가 이렇게 있고 이미지적으로 뭔가 베이스 같은 게 같이 있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세련된, 세련된 베이스 사운드 같이 나와요. 딱 뭔가 딱 있으면 그 주변으로 기가 느껴지는 네. 그런 사운드. 실질적으로 뭔가 막 밑단이 막 벙벙거리거나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 전혀 없이 진짜 이 세계관이 이렇게 넓은 사운드. 이야, 어떻게 멋있습니다. 이러지? 이 돈을 드리면 그런가 봐요. 네, 이럴 수 있나 봅니다. 네. 돈 네. 벌어야겠네. 자, 이렇게 우리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는 기타 만수르의 저거너튼 모델 같이 쭉 살펴보셨고요. 이거 어떤 거 들려줄 거예요? 이거 뭐, 잊었어요? 뭘 들려줄지도? 네,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게 마우스볼 칠 건데 네. 미안하네요. 그거 치는 게 네. 뭘 쳐야 될지 모르겠네. 뭘 또 그렇게까지는 그렇게까지는 네. 뭐 그렇습니다. 마우스포도 그 판테라 네. 네. 얼마나 좋아요. 노래 좋아요. 아니 그 이번에 세 곡을 너무 빡세게 준비해서 그래서 네. 마지막에 그냥 손에 익은 곡 한 건데 손에 익은 하나 했는데 근데 확실한 네. 거 있잖아요. 이 할 때 그 하나하나의 그 그 디테일이 다 따라있어. 그러니까 교영 씨가 왜 어떻게 보면 손에 익은 거니까 그 차이가 더 잘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네. 자, 비싼 사운드로 교영 씨의 손에 익은 플레이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일단 그 자글자글 살아있는 그 소리가 저는 진짜 인상적이었다. 뭘 많이 느낌이라. 칠 필요가 없네. 맞아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이거야말로 오히려 길게 안 치고 솔로도 화려하게 안 했잖아요. 네, 그 마우스 포 오리지널 곡 기타 네. 사운드보다 좋아요. 아, 기타 사운드 정말 좋네요. 노래가 또 오래됐지만 네. 그때는 그게 최적이었을 거 아닌데 이걸 돈으로 바르니까 네. 아, 잭슨 USA가 사실 진짜 멋진 어떻게 보면 메탈 사운드에 보면은 그 미국식 메탈 사운드의 원조잖아요. 근데 그게 한 400만 원대 정도부터 그 사운드가 나오는데 거기에 700만 원짜리 모델을 쳤으니 770짜리를 쳤으니 이게 뭐 야 하여튼 멋있습니다. 오늘 진짜 귀호강했네요. 아이고. 자 이렇게 멋진 사운드 잘 들어봤고요. 시청자 조평 하나 드릴게요. 네 시청자 조평은 저번에 워낙에 저희가 그 가성비가 좋아가지고 의료보험이 적용된 CT 네, 레알 가성비급 하나 스털링 바이 뮤직맨 네. 네, CT30 험싱싱 모델 했었죠. 좋습니다. 기타. 네 거기에 이제 달린
한줄판 기타만 나의 것. 예전에 스콰이어 729 텔레 리뷰하던 생각이 나네요. 당시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기타였는데 가격이 40만원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눈치만 보다가 어느새 품절이 되더니 좀 이따 가격이 금방 오르더군요. 이 기타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줄평 뮤직맨의 실수, 놓친다면 당신의 실수. 이렇게 보네요. 네, 기타만 나의 것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타주세요. 만수루는 좋겠네. 이렇게 네. 이름이 왜 만수루일까? 아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성골도 어쩔 수 없는 왕의 혈통. 네, 성골을 성골, 야, 니네 성골 다 일로 와. 니네 성골이 나오지 뭐. 울어. 아니, 여기서 성골이. 700이지만, 얘는 뭐, 770. 770 정도 사면 한 70만원만 깎아줄. 아, 10%만 깎아줘요. 70만원만. 아, 여기도 이게 너무 비싸요. 자, 네, 저쨌든 9.5, 19.0으로 일어나야 되겠네요. 아, 네. 평균 9.5가 나와서 네, 기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우리 반기상과 어떻게 꾸역꾸역 버텨왔는데 결국엔 기상으로 일어나, 결정났어요. 막판에 일어나는군요. 아휴, 어떻게 하는 거죠? 아유, 모르게 아이씨.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억해. 야, 이거 힘들다. 빨리.